자, 여러분. 약국 팩스 체크. 건강하게 살고 있다. 팩스 체크 했고요. 그리고 무인 주문할 수 있냐? 너는 이 디지털 시대에 잘 살고 있느냐? 팩트 체크 됐습니다. 역시 팩트 체크. 역시 이게 팩트는 체크를 해야 제맛이야. 자, 여러분들 저 이렇게 현 시대에 잘 맞게 저를 관리하고 또 잘 순응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팩트 체크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박완규는 밥을 뭐하고 쟤는 뭘 먹을까? 예를 들어 뭘 먹긴 먹겠죠. 그런데 제가 반찬 같은 거 다 해먹을까? 우선 제가 이제 끓일 수 있는 국이 김치국 끓일 수 있습니다. 김치국 그리고 미역국. 미역국 참 오래 걸렸어요. 배운 후에 그 다음에 계란국 끓일 수 있습니다. 또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국은 그게 다지 뭐. 나머지는 뭐 저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사골 된장국 뭐 이런 거는 사서 이제 먹는데. 자,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하느냐? 가끔 이제 이 팬분들께서 반찬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 아주 감사히 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팬들이 안 붙여주면은 뭐 어떻게 먹냐? 자, 어떻게 먹냐고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먹느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 왔어요? 어디 왔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끔 와서 맛있는 거를 사는 반찬 가게에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반찬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세요? 소박하시고요. 예. 진짜 저희 단골이세요. 자주 오세요. 예. 자, 여기 반찬 맛있어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있잖아요. 반찬 가게 단짠 아니냐, 달고 짠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손맛도 좋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제가 이제 주로 나물류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물을 사서 집에서 이제 먹는데, 자, 다 떨어졌어요. 집에 나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나물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뭘 살까요? 취나물. 여기 취나물 진짜 맛있어요. 취나물하고, 이거 엄청 땡기는데, 이거. 양이 좀 많은데요, 오늘. 도라지 무침이 양이 많네. 네, 명절적이라 좀. 그래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평소보다 이 한 두 배 이상의 도라지 무침인데. 사. 명절이니까 사. 그냥 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팬이라서 서비스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두 개 샀고요. 그 다음에 뭘 사지? 샐러드도 좋아하시는데 그다음에 간만에 오징어젓을 좀 사고. 이거 오늘은 못 참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우렁 강된장. 진짜. 호박잎은 없으신가 봐요? 네, 오늘은 호박잎은 부정적으로 좀 안 빠져있습니다. 네, 호박잎. 저 강된장에다가 호박잎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건 없고. 강된장 뭐 집에 제가 상추 있으니까 상추 씻어서 일단 먹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네, 8회. 아, 8회. 자, 여기 이렇게까지 딱 사면 될 것 같습니다. 8회. 아, 잠깐, 나물이, 자, 취나물 말고, 자, 아, 뭐였지? 취나물 말고. 뭐 있었는데, 취나물 말고. 아, 뭐더라. 아,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취나물. 아,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가 오늘 없네. 없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반찬은 할 줄 몰라요. 네. 아, 그래서 반찬은 미리 예약하셨습니까? 정말 손맛 좋으신 우리 반찬 가게 네, 반찬 가게 이모의 손을 빌려서 네, 제가 반찬을 먹고 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은 해먹지 않는다. 팩트 체크 끝났습니다. 열심히 자, 열심히 반찬을 좀 골라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끝!